마땅해. 그래도 지 아비라고 뻔뻔스럽게 안사람까지 찾아와서 역성을 들더군. 자기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천하에 못쓸 인간들 같으니라고. 아휴, 그래서 그저 이 말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고 그랬어. 아이고, 에이, 좋은 음식 먹고 이게 무슨 헛튼 소리를 참. 아이, 이거 미안하네. 내 자네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 그런데 자네 아까부터 안색이 왜 그러나? 예, 목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저 좀 바람 좀 쐬고 들어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그냥 본의 아니게 실언을 한 것 같군요. 아닐세.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 마음 쓰지 말게. 아범이 그만 정도 일로 마음 상할 사람 절대 아닐세. 그래서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나.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마당에 그래도 지압이라고 뻔뻔스럽게 안 사람까지 찾아와서 역성을 들더군. 자기 남편은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라고. 천하에 몹쓸 인간들 같으니. 공장장님, 왜 나와 계세요? 아, 잠시 바람 좀 쐬려고. 근데 왜 아직 퇴근 안 했어? 아직 일이 좀 남아서요. 혼자만 고생시키는 것 같다 미안하구만. 아니에요. 제가 아직 일이 서툴러서 그런걸요. 근데 손님을 벌써 가셨나봐요. 아직 계셔. 아참,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고향이 개성이랬지? 네, 근데 왜... 오늘 오신 손님이 개성뿐이라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아버지께서 개성 어디쯤 사르셨다고 했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보, 손님 가신대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무 늦지 않게 퇴근해. 반장님은 좀 어때요? 보면 몰라요? 연탄까지 핀 걸 보면 많이 아프신가 보네.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자, 받아요. 뭐예요 이게? 나이 들면은 아플 때가 제일 서럽대요. 빈속에 드시게 하지 말고 잘 챙겨드려요. 아이고. 아버지, 약 드시고 주무세요. 네? 아이고, 약은 뭐로 사와? 땀 쭉 내면 금방 나을 텐데. 내가 안 사오고 삼봉씨가 사왔어요. 삼봉이가? 그 참, 고양이가 쥐새끼 생각해줄 때도 다 있구먼. 그래. 말은 바로 하랬다고 쥐가 고양이 생각한 거죠. 고양이고 쥐새끼군. 추우니까 불구멍도 활짝 열어놔. 연단구멍 잘 맞췄어? 제가 어련히 잘 했을까. 아이고, 참 살다 보니까 편일이 다 있다 그놈 참. 풀빵이네? 이 시간엔 여긴 웬일이세요? 아, 저 이거 좀 드세요. 손님 대접한다고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좀 가져왔어요. 저 왜요? 혹시 이것도 불편해요? 전 이거면 되는데. 아, 저 실은 제가 풀빵을 엄청 좋아해서 저 이건 제가